네이버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일단은 이제 이익 성장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10% 포인트 정도 카카오가 앞서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관건은 저는 매출이라고 봐요. 오늘은 현대차증권 김현용 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요즘 며칠 동안 네이버 카카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다시 네네. 성장주, 이 플랫폼 기업이 네. 주도주가 되는 거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일단 한번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한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수급이 좀 급격하게 쏠리면서 다시 이제 역사적 고점을 뭐 카카오는 훌쩍 넘어섰고요. 또 네이버도 또 다시 근접해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모든 산업 부분에서의 어떤 보급률이나 그런 이제 어떤 매출 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다시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하반기에서 좀 이제 빅테크주들 주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쪽이 이제 컨텐츠 부문인데 그쪽 관련해서도 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뭐 특정 네. 뉴스를 거론하기 힘들 만큼 네이버 카카오 할 것 없이 그쪽에서 어떤 M&A 뉴스나 해외 확장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밸류에이션도 시장에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상단이 열리고 또 실제로 실적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이익 고성장 쪽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카카오가 상당해요. 불을 뿜고 있는데 네네. 뭐 지금 거의 네이버 시총 따라잡게 생겼어요? 거의 붙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딱 3천억 차이 납니다. 예, 시가총액 3천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붙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동일한 이익에 대해서 카카오의 이익이 앞으로의 성장성이 훨씬 기대되기 때문에 더 높은 멀티플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우리 김 의원도 네. 원래 네이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카카오가 확 치고 올라왔거든요. 네네. 네이버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일단은 이제 이익 성장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비교적 이제 적자를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기업들, 애매한 수익성의 기업들이 카카오페이나 모빌리티가 있는데 다 BEP 전환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수익성을 전환시키면서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별도 쪽은 여전히 30%대 마진이 나오고 있어서 온라인 광고 쪽은 역시나 어떤 독점적인 포지션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숫자로도. 근데 문제는 이제 콘텐츠 쪽에서의 적자가 연간 한 2천억, 분기 기준 500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익 성장성에서 카카오 대비 많이 여리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카카오 주주들이야 뭐 좀 너무 좋아할 수밖에 네네. 없는 상황인데 나기 뭐 요즘 네이버도 같이 올라와 주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이버도 시장을 뭐 20% 포인트 이상 아웃을 하긴 했는데 카카오가 워낙 많이 올라서 예,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기업 가치 그러니까 내용의 사업적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 네. 네이버가 훨씬 더 괜찮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카카오의 지금 이 상승을 우리가 지켜보는 입장은 그냥 오를만 하니까 오른다 아니면 네네. 이게 좀 너무 오버밸류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전자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치로 본다면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한 70조 정도까지는 이제 열려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보면은 카카오페이나 뱅크나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카카오 쪽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평가 자체가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피코마를 운영하는 카카오 재팬의 경우에도 시장에서 뭐 5조, 6조, 7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8.8조에 이제 투자자 유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서프라이즈한 숫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우리가 봤던 시장이 봤던 것보다도 더 실제로 돈을 쓰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동일한 이익에 대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차별화되는 그림이 좀 뭐 시장 수급도 그렇지만 어떤 프리 IPO 단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또 하나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네이버에 없는 사업들. 카카오의 경우 네이버에 없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 뭐 이런 쪽들입니다.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리레이팅이 일어난 부분도 카카오 주가가 차별화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네. 그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네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카카오는 이러한 어떤 빠른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냐? 네네. 그렇다면 네이버는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런 뭐 오히려 그렇죠. 대장주가 카카오가 되고 네네. 그 밑을 따라가는 형태로 계속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매출의 성장성은 양사가 거의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30% 40% 정도로 10% 포인트 정도 카카오가 앞서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관건은 저는 매출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 영업수익이 네이버의 경우 내년 기준 8조 원대, 카카오가 이제 7조 원대로 상당히 이제 바짝 추격하는 그림인데 전체 외형에서도 카카오가 네이버를 넘어설 수 있다면. 이익률은 물론 이제 네이버 쪽이 더 좋기 때문에 절대 이익 자체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매출이 네이버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충분히 카카오가 대장주 역할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내년 기준으로는 아직은 이제 네이버가 근소하게 한 15% 정도 앞서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즉 내후년 정도까지 가는 그림에서 지금의 10%포인트 이상의 그런 외형 성장 차이가 계속 유지된다. 카카오가 베이스는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5조, 2조 이렇게 차이가 나던 기업이 연매출로 이제는 8조, 7조까지 따라 붙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런 성장성의 차이가 한 2, 3년 유지가 되면은 이제 거의 매출도 붙는 단계까지 갈 수는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서 네이버가 자신의 어떤 가치를 평가 못 받는 걸로 봐야 네. 되나요? 아니면 이 가격 격차를 예, 어떻게 예.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지금 18조 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근데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도 똑같이 핀테크를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데, 자회사가 있는데, 이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아직까지 뭐 10조를 크게 넘는 값을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PO가 임박해지면서 결국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이런 쪽의 밸류에이션이 구체화 내지는 IPO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이제 밸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림들이 네이버에는 지금까지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가 버는 이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사인 카카오 대비 멀티플이 낮은 그런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거는 기업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인가요? 아니면 아직 그 뭐 어떤 분할이라든가 아니면 상장에 대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 몰라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뭐 모르지 않겠죠.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쿠팡이 상장할 때 네이버 쇼핑 사업 가치가 한번 재조명이 됐었고요. 그런 어떤 촉매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쿠팡이 상장할 때 네이버 쇼핑에 대해서 아 우리가 너무 가치를 낮게 주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됐었고요.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게 되면 그 페이나 뱅크가 상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카카오 주가도 지금까지 좋았지만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해서도 이제 카카오페이랑 네이버 파이낸셜을 비교하겠죠. 예, 매출은 이렇게 차이나고 이익은 이런 상황이고 성장성은 이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18조라면 네이버 파이낸셜 쪽도 10조보다는 더 줘야 된다. 그런 이제 가치의 재조명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 누가 먼저 뭐 상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먼저 상장하는 기업에 결국은 먼저 상장하게 되는 기업이 그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어떤 재평가, 예, 리레이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촉발시키는 그런 이벤트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네. 그 이제 과거 우리 뭐 지난달 우리 방송할 때도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은 이제 네이버를 더 괜찮게 평가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생각은 좀 바뀌신 건가요? 일단 지금 제가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시장에서 단기 주가를 좌우하는 요인은 일단 수급이 가장 크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개인이라는 중요한 수급 주체, 개인이 수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대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성장성이 보이고 우리에게 더 친숙한 플랫폼이 카카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페이나 뱅크가 상장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는
카카오의 주가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인터넷 업종에서 보통 이제 많은 미디어 쪽에서 항상 하나를 찍으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항상 네이버 7대3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게임이나 엔터레저를 얘기할 때 롱숏 개념으로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업종은 제가 롱숏 개념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업종 자체는 계속 오버웨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즉 두 종목 다 사야 된다는 뜻인데 7대3으로 네, 그 안에서 이제 네이버 7대3을 봤었다면 결국 지금은 차라리 그냥 시장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 시장 비중이 딱 5대5입니다. 5대5. 예, 시총이 같으니까요. 시장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됐을 때든 못 됐을 때든 좀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예. 하긴 둘 중에 뭘 사야 돼요? 이 말처럼 이 약간 우문이 없죠. 예. 아니 근데 사실 이제 뭐 어떤 롱숏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섹터에서는 그 업황이 좋은 게 아니고 종목을 피킹해야 되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게임이나 엔터레저인데 그런 경우에는 뭘 팔고 뭘 사야 되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플랫폼 사업은 사실 둘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쟁이 됐든 뭐 선의의 경쟁이 됐든 피 터지는 경쟁이 됐든 간에 그 경쟁을 통해서 전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를 계속 하는 그 과정에서 카카오 시총이 네이버 시총을 약간 앞지를 수도 있고 또 네이버의 이익 가치가 다시 재조명을 받으면서 다시 어떤 시총 격차 벌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런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차이는 또 수급이 또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마켓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한 옵션이지 않을까. 그게 예, 카카오뱅크가 언제 상장하죠? 지금 페이랑 뱅크 중에 뭐가 먼저 상장을 하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되는데요. 뭐 빠르면 아마 한 8월 정도에 트레이딩이 되는 둘 중에 하나가 아마 트레이딩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장되는 시점까지는 카카오가 좀 강하게 나갈 것이죠? 네,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갈 수 있고 그때 저번에 이제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게 그 액면 분할 이후 첫 그 장중 고점 132,000원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그 고점을 벌써 넘어갔어요. 오늘자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최소한 이제 페이나 뱅크 상장하는 시점까지는 예, 뭐 섣불리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콘택트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지금 이제 그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있죠? 얼마 지난주에 뭐 천만 명 돌파했다 들은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자로 지금 한국 인구 대비 22% 정도 됩니다. 1200만 명이 1200. 조금 안 되는 숫자고요.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이 5.5% 정도 됩니다. 한 300만 명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맞으셨어요? 저는 이제 아직 안 맞았습니다. 네. 많이 아프다 그러던데. 저 얀센 대상자 제 올해 막차인데 보다 보니까 이미 끝났더라고요. 나도 지금 노쇼 기다리는데 잘 안 나와요. 예, 나오면 그쵸. 나와서 이렇게 보면 이미 다 끝났고. 예, 좀 많이 끝나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뭐 기다리다 보면 순서가 오겠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불안해서 이게 맞겠나 싶었는데 일단 맞고 안전하게 안심하고 좀 돌아다니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들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택트 관련된 주들이 뭐 사실 계속 불을 뿜어왔죠. 지난주까지 그랬죠. 예, 서로 순환. 굉장히 하면서. 예 맞습니다. 여행주들 뭐 엔터주들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지금. 다 이제 역사적 고점, 전고점은 다 뚫은 상태고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 실적은 그때보다 훨씬 안 좋은데 네. 그 이전을 다 뚫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여행주고요. 여행주. 예, 그러니까 실적은 코로나 이전을 회복 못했는데 주가는 이미 넘어서 있는 게 딱 여행주 하나예요. 여행주 하나. 근데 엔터주는 뭐냐면 실적도 그때보다 훨씬 잘 나오고요. 주가도 그때를 넘어서 있는 게 엔터주고요. 실적은 여행주처럼 회복을 전혀 못했는데 주가도 안 좋은 게 카지노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엔터 레저 섹터로 본다면은 그렇게 세 개 카테고리가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는 종목이 그냥 이제 차트로 보면은 뭐 다 그게 그거 같지만 실제로 이제 그 세 개가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금 이 시점 때 다 올랐다 지금 또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네. 이미 이 테마는 소멸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직도 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그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 종식에 대해서 뭐 주가가 여행주 같은 경우에 많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일정 부분 조정 이후에
저는 뭐 이제 엔터나 카지노 쪽으로는 충분히 더 달릴 룸이 있다. 엔터나 카지노. 왜냐면은 엔터주나 카지노 종목들은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엔터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좋은 이유는 그냥 숫자가 잘 나와서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잘 나오는 이유가 음반 때문이죠. 예, 음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종식이라는 건 결국 엔터주는 공연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오프라인 공연. 예, 여기 이 실적에서 공연까지 엎어진다고? 그러면 주가는 더 하겠죠. 그리고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도 지금 실적도 안 나오고 주가도 안 좋았는데,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숫자 좋아지겠네? 그래서 7월 1일부터, 어제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맞은 분들이 국내에 사업 목적 또는 가족 방문 목적으로 오는 경우에 한국에 인천공항 입국한 다음에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시노팜 맞은 중국인들 또는 조선족분들 또 일본에서 뭐 화이자나 아스트라나 이런 것들 맞은 그 분들이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이제 외국인 카지노 파라다이스나 GKL에서 놀다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가격리 없이. 그게 7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웃바운드 즉 밖으로 나가는 한국 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비즈니스 기대감은 주가에 좀 많이 녹아있는 반면에 인바운드라고 하죠. 외국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들 대표적으로 외국인 카지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녹아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눈여겨보실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카지노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 우리 강원랜드를 네.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강원랜드는 이제 내국인 카지노이니까. 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외국인 입국으로 인한 수혜는 없고요. 예,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고 파라다이스나 GKL 이 두 종목이 가장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파라다이스는 이제 민간 기업 즉 뭐 어떤 레이오프나 그러니까 인력의 어떤 유연한 조정이나 비용 절감 같은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유입이 되면 숫자들이 팍 올라오면서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고요. GKL은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고요. 여전히 비용 구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곱팡이 웬만큼 좋아져서는 숫자가 좋아지긴 어렵고요. 지금 그나마 GKL이 민간 기업인 파라다이스 대비 좋았던 게 배당 때문이었거든요. 정부 지분, 정부가 최대 주주인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4%, 3% 후반 정도는 꾸준히 줬었는데 작년도에 정말 오랜만에 배당을 안 줬어요. 못 준 거죠. 그러니까 배당 매력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둘 중에 고른다면 지금 파라다이스 쪽이 어떤 쪽으로 보나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